친구랑이랑 여기로 들어가요? 맛있는 냄새. 우와, 아침이 역시 다르다. 보슈. 그 크루아상. 지금 화상이 깨끗한 친구랑? 예.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좀 먹었어. 우와. 우와. 아, 위에 있는 애들이요? 무슨 애들이 많아서. 라마다는 먹는 음식들이 팔고 있는 거죠. 아, 얘 라마다는 먹는 음식들이 먹어요? 당연히 얼굴 안 나오게 찍죠. 대적이다. 네, 찾았어요. 뭐 먹을래? 그거 맛있어? 맛있지? 뭐예요? 우와. 오, 되게 예쁘게 포장해 주셨다. 뭔지 알아? 신발? 오, 맞아. 아, 맞아? 여름 샌들 샀어. 오, 고급지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있어. 프랑스 학생의 브이로그 느낌 나는데요? 여기는 의대라 군대라 그랬나? 맞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네, 여기입니다. 네. 교회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로 쭉 가면 네. 네. 이게 옥스포드처럼 하나의 대학교였어요. 네. 옥스포드도 여러 학교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68년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전통적인 권위를 깨자. 네. 다 꼰대다. 네. 꼰대 다 깨자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시위, 데모, 파업 등을 했고 학생들도 막 불지르고 이랬어요. 68년도 엄청 큰 소란이 일어난 다음부터 정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기존의 틀을 좀 깨고 네. 젊은이들한테 해방을 주자. 네.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1부터 14개까지 쪼갰어요. 근데 소르본이라는 이름은 계속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전통적인 거니까. 1대학교도 소르본 빵떼옹이라고 하고 네. 4대학교도 우리가 진짜 소르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르본이라는 이름을 나눠 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숫자로는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됐어요. 네, 여기 뭔가 네. 진짜 길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길 있겠는데? 열심히 앉아있으면 열심히 알을 수밖에 없다. 길이 굉장히 넓네요. 그 건물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 무슨 해리포터 기숙사 같아요. 나는 이런 거 사고 싶더라. 뭔가 요리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이거 파스타 면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옷을 사봐야겠다.
아니 나는 여기 와서 소금을 그렇게 사고 싶은 거예요. 트러플 소금 사고. 트러플 소금 사갔죠 지난번에. 이게 뭐야? 이거는 금인데? 와 기름이 들었네. 뭐야 이게? 뭐 음식 장식할 때 쓴? 가방도 엄청 예쁘게 판다. 수첩? 네 수첩인데 재밌게도 이거 비밀번호 수첩인가요? 이게 사이트 뭐 이런 거. 아 이거 진짜 필요해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있네. 이거 로이스트룸 브랜드하고 비싼 느낌인데 저는 근데 아니 이게 왜 15유로 나해? 네 나가지고 나중에 또 보게 되고 2유로 나해? 원래 이 정도인가? 싸지 않더라. 어 불빅은 싸네. 어 이런 거는 아 불빅이 아니라 빅 불빅은 물 이거 하나 얼마라는데요? 1.4라는데요? 어? 언니 나 이거 사고 싶어. 이게 뭐야? 이거 파스타 면 하는 거. 아 그리고 항상 나 왕창 넣는데? 여기 다 잘 해서 넣으면 되겠다. 에스카르고 먹는 거. 아 이거 에스카르고 파먹는 건가? 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재밌게 먹을까? 어 좋아요. 이게 그럼 거기다 무덤 가진 좀 있을까? 응!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언니? 뭐야? 아 이게 안에는 발사믹 넣고 저기는 오일 같은 걸 넣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넣는 컵 보면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런 거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 너무 예쁜데? 옷을 옷을 찾자는가 봐. 맞네. 이거 선물용으로 딱이겠는데요? 제가 되게 좋다. 사봉 드 라티상? 뭐예요? 이렇게 있나? 가끔씩 그림 그려주는 거 알아요? 픽셀 같은 거? 저런 게 뭔 예술? 뭔가 내가 생각한 프랑스야. 남성 전용 미용실? 거리가 너무 예쁜데? 한번 가봐도 될까? 저 아저씨 나한테 갑자기 엉덩이 보여줬어. 짠!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거 그냥 건져가지고 건져서 프랑스 할 때 육회 너무 먹고 싶어서 까리파츠 이거 팔잖아요. 그거 육회 양념 만들어가지고 그거도 해서 먹었어? 응 육회 비빔밥 해먹고 막 그랬는데
아니 맛있는데 너무 비쌌어. 그래 좋아. 맞아. 아니 고기 아니고 또 뭐라고 하냐? 심장 같은 거야. 영통 막 이런 거야. 응. 이게 아니지. 응, 뭐지? 네. 부드럽다. 그러니까요. 물랑루즈, 몽루즈 둘 다 가깝지 않아요? 모르겠어. 그럼 어디를 먼저 갈까? 몽마르트 먼저 가자. 여기 인형탈 알바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머리 긴 여자분이시네. 오, 그러니까 진짜 크다. 나 이것만 있는 거 봤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거 두 개 봤었는데 다른 색깔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비쌌다고? 나 이렇게 비싸게 줄 생각지 않았는데. 신우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팔레트를 선물해 줬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화장하라는 거지? 너무 난해한 색깔들은. 아, 진짜 난해하다. 그래.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되게 화려하다. 무슨 아니 눈썹 봐. 얘는 뭐 이거는 아까 그래요. 오, 근데 엄청 반짝거려요. 컬러 들어갔어. 봐. 되게 얇게 잘 펴발렸지. 싼 건가? 10개. 이거까지 아니에요, 언니? 오. 오, 진짜 반가운 잠깐만. 브랜드다. 근데 이니스프리 물론 이렇게 비쌌었나? 오, 꾸덕해. 마스크팩이죠? 왜 이렇게 비싸? 자유. 보통 이 정도 하더라. 너무 예쁘다. 바디 미스트, 바디 로션, 이거는 그래? 이렇게. 아니 하늘이 색깔로 칠한 느낌이에요. 여기 컨셉 제대로인데요? 그러니까.
다리만 있는 거? 위에 탁.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때? 뭐 여기 야들야들 맛있을 것 같아. 먹고. 감사합니다.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어요. 너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저기 나온다. 어? 맛있는데? 잠시만요. 먹을 거면 꿈꿔요. 고맙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뭐 골뱅이처럼 먹는 거예요? 그 먹고 그 소스에 소스 있잖아. 네. 그거를 빵을 찍어가지고. 엄마. 응? 그 과자인가? 그렇지. 아. 그리고 버터랑 마늘도 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